네, 안녕하세요. 펌프레이트 조정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전문가 초청 인터뷰에는요, 우리 SR센터의 전영주 대표님을 모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 전영주 대표님은 이제 모이에킹, 그 다음에 컨텐츠 개발, 그 다음에 ISSP 인증 심사원, 그리고 강의 등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직접 한번 좀 소개를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SR센터의 전영재입니다. 저는 보안 업무를 이제 하게 된 거는 이제 군생활 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안 회사도 좀 다니고 하다가 결국 이제 현재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관련된 이야기들은 차차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면서 또 제 생각도 조금 저번처럼 좀 포함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최근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좀 힘들어요. 그렇죠? 당연히 힘들죠. 많은 분들이 다 힘들고 계시지만은 특히 교육 쪽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들이 많이 이제 딜레이가 되고, 그리고 저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오히려 더 많이 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육 사업들은 우선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 교육 사업이 많이 힘들 때 최근에 이제 또 어떤 업무로 좀 이렇게 좀 대체를 하고 있다거나 좀 이렇게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혹시요? 현재 교육 관련된 사업은 전혀 이제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는 이제 모이에킹이라든가 기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재택근무를 하면서 강의 준비라든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개발 업무, 컨텐츠 개발 업무나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컨텐츠 업무 개발이나 그런 것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들이요. 그리고 해킹방어 시스템이나 그런 것도 개발하고 있는데, 저도 똑같아요. 지금 교육 사업이 갑자기 많이 밀리니까. 그렇죠. 외부 강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괜히 이 교육센터 만들어가지고 축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걸로 좀 방어를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전윤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군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군생활을 몇 년 하셨죠? 군생활을 딱 만 20년 하고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군 연금도 받으시고. 네, 현재 연금 수급자이고요. 네. 좋겠습니다. 그나마 그것 때문에 조금 손톱이 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군에서 이거는 이제 보안상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는 이야기 안 해주셔도 되고, 그냥 군에서 이제 어떤 업무, 전산 쪽 관련된 업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좀 자세히 들을 겸, 군에서 어떤 업무들을 보통 많이 하셨나요? 사실 이제 군 생활 20년을 하면서 거의 한 7, 8년 정도는 이제 통신 쪽 관련된 업무를 했었고요. 나머지 한 12년, 13년 정도는 이제 전산 쪽, 보안 쪽 관련된 업무를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아마 군 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육군에 이제 전술 CPI 체계라고 하는 ATCS라고 하는 체계가 있었거든요. 그 체계에 대해서 개발하고 전력화하고 유지보수하는 쪽에 대한 업무를 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관련된 전산보안 업무들을 주로 담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옆에서 이렇게 강의 쪽이 저희들이 이제 국방부 강의 같은 경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옆에서 보니까 역시 군생활을 많이 하셨는가 그러는데. 달라요. 예. 강의 진행하는 것이 달라요. 예. 저는 이제 군생활 했지만은 거기도 전산 쪽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힘든데, 확실히 좀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역을 그러면 하기 전에, 이게 사실 군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보안과 관련된, 아까 말씀 주신 것이 보안과 관련된 걸 수도 있지만은 사실 완전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밖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사실요. 당연히 조금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군 특성적인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좀 다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군 생활을 하시면서 분명히 전역을 생각은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20년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20년 하기 전에 보통 몇 년 전부터 이게 전역을 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이제 군생활 원래 처음부터 20년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결국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렇게 됐었는데, 전역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한 거는 사실 이제 한 15년 차 전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20년이 지나면은 연금도 되고 하니까 사실 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뭐 그러면서 거의 한 5년 정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전역을 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군 생활 하고 계시는 뭐 장교님이던 아니면은 부사관님이던 뭐 그분들도 계속 군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주위에 보면은 또한 20년 정도 하다가 또 제대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하세요. 사실요. 이게 나중에 또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할까? 혹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던 경험?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좀 공부를 이렇게 보완적으로 현재 활동하기까지 어떻게 이제 좀 공부를 하셨는가? 좀 이렇게 후배들이면 후배들이죠. 네, 후배들한테 좀 하실 수 있는 말들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최근에도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좀 계시긴 한데요. 사실 이제 그뭐 실무 위주의 어떤 업무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그나마 이제 조금 그 사회에 나오기도 좀 편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어떤 준비들에 대한 기본들을 좀 많이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군생활 하면서 준비를 했었던 많은 분야들이 뭐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또는 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ISMSP 심사원에 대한 준비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공부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요. 사실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룡대에 있으면서 거의 뭐 주말마다 뭐 서울 올라와서 같은 이런 쪽에 있는 분들과 이제 스터디 활동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에 대한 경험들을 직간접적으로 하면서 기술적인 베이스라든가 또는 뭐 기타 어떤 관리적인 베이스들까지 조금 축적을 하면 사회에 나와서도 조금 안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가 이게 지금 현재 전용재 대표님이 보안 프로젝트 카페를 만들 때 저희가 창립 멤버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부운영자로 계시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안인닷컴이나 시큐리티 플러스 이런 카페가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 현재 군 생활 이제 마지막 그 연차연각이었었죠. 그때 저를 만났을 때가 그때 맞나요? 아니면 제대를 하고 난 뒤에 아니요, 만났었나요? 제대하기 전이었죠. 그렇죠. 제대하기 그때가 전이었죠. 벌써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금 네, 됐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뭐 보안인닷컴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처음부터 사실은 이제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 한때는 뭐 거기서 약간 이제 뭐 운영진 역할도 하고 있긴 했었는데요.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인맥도 넓히고 뭐 어떤 뭐 스스로 이제 공부하는 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서로 이제 채워나가는 그런 계기를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이런 쪽에 뭐 카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어떤 모임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인맥도 넓히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도 뭐 시큐리티 플러스 쪽에서도 뭐 친목 모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거기서도 지금 뭐 거의 분영자처럼 운영을 하고 있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상당 부분 이제 그렇죠. 많이 이제 상담을 많이 하고 관리도 있죠.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뭐 그때는 또 친목 모임도 많이 했는데 저도 뭐 강의한다고 바빠가지고 예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도 보안 프로젝트에서도 이렇게 모임을 해야 하는데 곧 하겠죠. 예, 하려고 했는데 예, 코로나 터졌어요.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사업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나오신 지가 지금 6년 차, 그리고 저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이제 4년 차 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두개 회사는 좀 성격이 비슷해요.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모이킹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래서 코업이 이제 좀잘 되고 있는 편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도 그렇고 이제 조현진 대표님도 그렇고 좀 상당히 소규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렇게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죠. 뭐 그렇다고 볼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사업과 지금 강의들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한 6년 차 정도 해보니까 이쪽 보안 시장에서 사업 좀 어떻습니까? 좀 괜찮아요? 아니면은 뭐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까?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안 사업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일단
뭐 사회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제가 지금 전역한 지가 벌써 이제 한 8년이 되었는데요. 회사를 운영하기 전에 한 2년 정도는 뭐 다른 회사도 다니고 프리랜서 역할도 하면서 이 보안이라고 하는 이일 자체가 앞으로도 꾸준할 거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의 이제 회사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회사를 이제 운영한 지가 이제 올해로 이제 6년 차를 이제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6년이 지났지만 사실 회사가 안정적이지는 못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뭐 워낙 이제 소규모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회사 자체가 뭐 위태롭다든가 뭐 그런 그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최근에 일단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위태감을 조금 느끼고 있는 거는 조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 저희들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뭐 고정비용 인건비나 그런 것들이 많이는 안 나간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럼 버티자 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1개월 지나고 이제 2개월 차 되고 앞으로 3개월 차가 될것 같긴데 걱정입니다. 사실 네, 걱정이에요. 어떻게 잘 이겨내야겠죠. 아무튼 예,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지금 이제 보안시장 이제 4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많은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교육 쪽이나 뭐 온라인 강의나 그쪽은 아직도 밝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국방부 강의들, 그 국방부만이 아니라 공공 뭐 국가기관이나 그런데 이제 관련된 강의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개발 사업이나 그런 것들도 코업으로 이제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많이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일반 그런 기업 강의하고 혹시 국방부 강의, 물론 이제 뭐 말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은 그 혹시 차그 이렇게 어떤 게 조금 다를까요? 뭐 어렸던 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강의 같은 거는 이러한 조금 이렇게 좀 다른 좀 컨텐츠를 좀 많이 원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좀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선 뭐 국방부 강의나 일반 기타 뭐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강의가 성격 자체가 그렇게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국방부 쪽 같은 경우는 뭐 국방부 일반인들이 아니라 보통 이제 그 사이버 보안 쪽에 담당하시는 그런 뭐 부대나 또는 관련된 인원들이 강의를 요청하는 것이다 보니까 약간 좀 특화된 그런 성향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어떻게 보면 조금 까다롭다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기술적이면서도 뭐 관리적인 분야들까지도 이제 다 요구를 하다 보니까 군에서의 그 요구하는 특성을 일반 쪽 강의만 하시던 분들이 좀 맞추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분야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군에 있는 그런 어떤 뭐 시설들이라든가 그런 환경들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맞춰서 강의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뭐그 부분이 참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뭐 그거는 꼭 사실은 이제 뭐 국방부뿐만 아니라 공공 관련된 그런 기업이나 기관에서 요청하는 것들도 사실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좀 맞추기 어려운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강의가 다 쉬운 것은 아니죠. 다 그때에 따라 다 틀리고 또 학생들 강의할 때는 또 학생들 요구사항이 또 있죠. 예, 사실 열정으로 치면 학생들이 제일 많죠. 예, 그렇죠. 제일 재밌죠. 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재밌고 프로젝트 이게 강의가 아니고 이제 학생들 취업 대상으로 할 때는 이제 또 프로젝트라는 게또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또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특히 작년에 이제 국방부 강의들 좀 많이 나갔었는데 사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강의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국방부는 또 이제 폐쇄망이라는 그런 조건들도 있는 것이고 또 시스템도 다르고. 에이,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회사 퇴사하자마자 그 국방부 시스템 쪽에 거의 또 투입했잖아요. 같이 둘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게 뭔가 지금 막 적응이 안 돼가지고. 물론 이제 금융권도 이제 좀 그런, 그 성격들도 좀 가지고 있겠지만은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강의, 지금 현재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서 뭐 강의나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또 대표님도 그렇겠지만은 각각의 성질이 달라요. 성격들이 다르고 원하는 커리큘럼도 어느 정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들 요구사항들을 좀 이렇게 파악을 좀잘 해가지고 준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들 강의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모이킹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제 모이킹 사업을 지금 이제 원격 모이킹을 좀 하고 있어요. 쭉 하고 있고요. 그나마 그걸로 이제 좀 버티고 있죠, 우리가. 아니었으면 죽었죠, 진짜로. 예, 끝났죠. 예, 끝났는데. 그래서 원격. 우리가 모이에킹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원격 모이에킹. 그 다음에 하나는 잠깐 이제 들어가서 2, 3주 정도 이제 계속, 그 어떻게 보면 파견처럼 이렇게 그런 돌아다니는 모이에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주. 예, 상주는 이제 뭐, 6개월, 1년, 뭐,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담당자들이 옆에 앉아서 예, 하는 것들 이제 상주 개념들이 있는데, 저는 사업 중에서 이제 상주, 저도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 할 때 상주 모이킹은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금융권하고 대기업이 있을 때는 항상 상주죠. 예, 어떻게 보면 상주인데, 치매 대응까지 하면 상주인데 한 적이 없었어요. 원래 좀 어떻습니까? 요 저도 좀 궁금한데, 이 상주 모이에킹을 할 때는 원격 모이에킹이나 그런 것들, 이제 고객 대응이나 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인력들 뭐 이렇게 인력 관리도 해야 하잖아요. 어떤 게 조금 있을까,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 차이점도 좀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상주 모이에킹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벌써 한 올해까지 하면 4년 차 정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저희는 이제 연간 단위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첫 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그 고객의 어떤 요구 사항들이 계속 이제 상주에서 하다 보니까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고 요구 사항도 이거 나오고 저거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그 상주 모의회라는 게 매년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2년차, 3년차 가면 사실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한 가지 이제 뭐 좀 단점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최소한 이제 한 사이트,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 한 웹페이지, 하나의 웹페이지라 같으면 보통 1년에 전망이 한 번, 후방이 한 번,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찾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난감할 때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럴 때는 이제 약간 좀 시각을 좀 다르게 해서 그렇게 접근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상주 모이킹을 하면 사실 이제 그 웹페이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기존에 어떤 뭐 인프라 시설, 즉 서버나 네트워크나 뭐 보안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점 진단이라든가 뭐 필요에 따라서는 관리적인 컨설팅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고객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들에 대한 것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들,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원격 모이킹 할 때 저희들도 이게 좀 장기간으로 하는 모이킹들을 많이 해요. 뭐 1년짜리 모이킹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데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상주 모이킹하고 이제 원격에서 길게 하는 거. 그러니까 원격 모이킹도 짧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까 2, 3주 들어가는 모이킹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원격 모이킹 길게 하다 보니까 금방 이해했듯이 공감되는 게 뭐냐면은 서비스가 이제 적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뭐 스트레스를 받는 게죠. 예, 고객 입장에서는 계속 찾아주기를 원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찾아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그런 것이 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은 저희가, 예, 저희 영상 1부,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또 뒤에서 2부, 또 이어서, 예,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